반갑습니다. 바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좀 그렇게 밝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요 당사자분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 제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이크를 폐지를 해두고 운행을 안 하고 좀 오래 세워뒀다가 바이크를 판매하려고 이제 같이 오토바이를 살펴보던 중에 발견했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브레이크 디스크에, 뭔가 액체를 뿌려놓은 앞뒤 브레이크 디스크에다가 액체를 뿌려놨는데, 그 당사자분께서 판단하시기로는 요게 엔진 오일인 것 같다, 폐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일이 좀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윤활유가 아닌 일반 액체나 그런 것들, 콜라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이라면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산류, 그죠?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 이런 금속을 부식시킬 만한 그런 제품이 아닌 액체에서는 크게 바이크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일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엔진 오일, 폐유라는 겁니다. 윤활유라는 것. 오토바이 브레이크,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할 것 없이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디스크, 동그란 디스크 원판을 캘리퍼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가 잡아주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마찰력에 의존해서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브레이크. 근데 이 장치는 마찰력에 제동력을 의존하다 보니까 마찰력이 저하가 되면은 제동력 또한 저하가 되는 문제가 있죠.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그런 테러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되겠죠. 특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 오토바이라는 게 엔진, 차체,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자동차와 다르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브레이크 호스, 각종 제동장치 이런 것들이 차량은 휠을 떼거나 하체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은 하기 어려운 일들이 오토바이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니빠, 벤치 이런 것만 가지고 가서 테러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피의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그런 흑심을 품고 전후사정,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전후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제보해주신 분은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만 보는데 증오범죄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일단은 그건 다 제껴두고 단순히 기계 오토바이 하나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제동력, 서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줄인 제동장치에 저런 짓을 해놨다는 것은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범죄자를 잡는 것은 경찰의 담당이니까 다행히 운행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큰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정말 급해서 오토바이를 둘러보는 여유 없이 시동 걸고 예열도 안 하고 바로 출발해서 간다, 어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동 걸자마자 풀스로틀로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골목길이나 아파트건 어디건 빠져나가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야 되는 경우가 무조건 있죠. 거기에서 이미 느끼실 거예요. 브레이크가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바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다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도 있거나 골목길에서 피할 수 없는, 이게 사망사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망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제동 문제로 인해서 당사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예방,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가 CCTV라든가 보안이 좀 철저한 곳에 주차를 해야 되는 방법 말고는 없겠죠. 그게 아니고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방법 한 가지입니다. 시동 걸고 예열하잖아요. 오토바이 예열하는 동안 점검하는 겁니다. 프리인스펙션이죠. 오토바이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열을 올리는 동안 엔진 쪽에 누수 누유도 확인하고 그 열이 오르는 동안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쪽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들은 바로 집어낼 수 있겠죠.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때 어렸을 때 차는 재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보다 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집값보다 더 비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그죠? 재산 1호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자동차는 귀했죠. 귀했기 때문에 시동 걸기 전에 엔진 오일 확인하고 냉각수 확인하고 각종 부분의 점검은 필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외출이나 나들이 나가기 전에 차 시동 걸기 전에 그렇게 확인을 다 하시고, 차 시동을 걸어놓고 예열하시는 동안도 타이어 4바퀴 전부 다 발로 차보면서 공기압을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셨었습니다. 대형 트럭 타시는 트럭커들은 출발 전에 예열하면서 타이어를 프리인스펙션 하시잖아요. 오토바이 라이더들도 해야 됩니다. 대형차들은 뭐 대형차들 나름의 그런 위험함, 그죠? 중량물을 싣고 가기 때문에 타이어나 제동장치의 점검은 필수이죠. 오토바이는 그와 다르게 중량물을 싣고 가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차량과 다르게 라이더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일반적인 승용 차량보다는 이런 안전점검, 사전 안전점검의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매물 확인 때문에 발견하는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단순히 엔진 예열하면서 뭐 흡연 자식은 아니시건 핸드폰 보면서 멍때리지 마시고 시동 걸어두고 내 엠아의 컨디션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쇼바 터진 거 이런 것도 무시해도 돼요. 아 브레이크 디스크에 저도 얼마 전에 느꼈지만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다른 날 대비 밀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보니까 프론트 쇼바가 터져가지고 쇼바에서 흘러나온 그 쇼바 오일이 디스크를 적셨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말도 안 되게 브레이크가 많이 밀려서 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아 뭐 일단은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시동 걸기 전에 밤새 잘 있었는지 당신의 말을 확인하고 출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번 영상의 내용입니다. 다음번엔 좀 더 밝고 활기차고 좀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찾아뵐 때까지 또 모두들 빠바!